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 즉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모색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혈색해지셨다. 네, 요즘 중국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오래 공부했고 네. 또 일을 했다 보니까 연락이 계속 오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좀 마스크가 없다고 난리니까. 의료용품이 없다. 이 지금 우리 국내에 지금 마스크 품귀 현상 있기 전, 그러니까 한 설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전부터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 중국 경영 연구소 차원으로 네. 해서 마스크 모금 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아서 그 힘들게 이제 보냈고 그게 아마 오늘 아시겠지만 그 임시 병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응급병원. 예. 그래서 호어선션이라는 병원에 오늘 아침 이제 그 저희가 보낸 마스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그 뭐 또 2차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뭐 워낙 비싸고 요즘 뭐 예전에 그게 한 3,400원대 했거든요. 제가 구입할 때만 해도 550원, 650원 이렇게 네. 해서 다행히 그때는 빨리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뭐 1,500, 3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요즘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유 안부 묻다가 지금 2부 주제 놓쳤습니다. 잠깐 한번 죄송합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매출 영향은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국내 대중국 수출 기업 이것이 혹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 중국 대륙이 거의 뭐 섬처럼 되어버렸어요. 봉쇄되다 보니까 지금 우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듣고 계신 뭐 좀 차별화된 소식이 있는지 일단은 제가 지인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러 표현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게 예. 세상이 멈춘 것 같다. 세상이 멈춘 것 같다. 안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우한에.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다른 한편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 공기가 차가 많이... 안 지나. 아, 그렇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어쨌든 지금 중국 내 특히 우한 부분에서의 가장 핫 키워드는 지금 중국 SNS상에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매체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제가 아까 물품도 보냈다고 했는데 이 물품이 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 우한의 적십자사가 그 우한 공무원들하고 해서 그걸 빼돌린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산동성 일조씨가 있는데요. 예. 일조씨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산동시 가깝다보다는 산동시 일조씨가 야채로 유명한 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채를 무상 공급을 했어요. 적십자사한테. 근데 그거를 적십자에서 예, 아니 산동서 일조시 정부가 야채를 이제 거기가 많이 나니까 먹고 힘드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적십자에 우한 적십자사한테 우한에 적십자사에다 얘가. 근데 그걸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한 공무원이나 우한 적십자사 그것을 빼돌린 거죠. 빼돌리는데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판 거예요. 받은 거를.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SNS상에서 엄청난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지금 제가 야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욕먹어 쌉니다. 네,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산동 사람들이 우한 사람 싫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마스크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스크는 많이 알려져서 제가 예. 또 이 야채 이야기는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일조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이 와중에 팔아먹고 적십자사하고 공무원 시장에 내놓았다는 거.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면 다 정리가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가 뭐 아유 이거부터 뭐 오늘 현재 이야기 좀 많이 해보자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고 답답한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 뭐 어쨌든 근데 어쨌거나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어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의 뭐 절대 비중이 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맵 해갖고 이제 지도같이 나오는데 마치 저 뭡니까 미세먼지 앱에 그것처럼 미세먼지 강도 빨갛게 나타내듯이 근데 중국 전역이 지금 거의 붉은색이에요. 많이 중국 전역으로는 좀 확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제가 여러 곳에 있는 친구들하고 네. 통화를 해봤는데 좀 또 괜찮은데 예. 또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일단 분위기가 온 SNS나 TV에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뭐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일단은 좀 적은 된 같은 곳이라도 사람들이 일단 워낙 그게 도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나가지를 않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연기를 꺼서는 안 되거든요. 불을 꺼야지. 근원지를 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미 다 갈 사람 다 가고 흩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의 지금 열을 보고 있는데 정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지금 이미 다른 지역도 지금 뭐 아까 뭐 절강성이나 뭐 광동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0만 명, 300만 명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보다 작은 지역 뭐 좀 적은 수도 있지만 거기도 이미 지금 수는 적지만 분위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미 불안 심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지금 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매체 소개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이징 상황 어떻습니까? 저 베이징 상황도 상황이지만 베이징이라 하면은 지금 공산당 중앙정부 네. 이 1인 체제 네. 만기칠랑 모든 게 그 황제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언급해야 돌아가는 나라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베이징 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매우 침울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거 사스하고는 다른 게 사스는 그다지 사람들이 몰랐을 경우가 많은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한척 집사가 한 행위 때 시장 갖다 판 것들 다 알거든요. 뭐였냐라는 거죠. 지금은 네, 다 합니다 이게. 세상이 네, 그 다 할 네. 정도로 네. 처음부터 지금 SNS를 통해 다 퍼지고 가고 있는데 네.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네.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조심스럽겠죠. 왜냐하면 SNS에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게 지금 필터링이 안 될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중국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한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한 이게 지금 중앙 우리가 말한 공산당에 대한 부분들은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감춰진 게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정치 행정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예. 지금 분명히 타격이 엄청 크다. 예. 그 어떤 것보다 지금 경제적인 이야기는 일단 후차적이더라도 예.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예. 앞으로 이게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허.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반대급부 세력인데 충분한 공격을 당할 지금 응고를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 가짜 뉴스 이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불로 이렇게 했다. 이거 시선을 좀 끌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뭐 온갖 지금 가짜 뉴스 많죠. 그런 것들은 잘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베이징 시장도 경질했고요. 네. 아, 우리 사스 때 베이징 시장이랑 우시장구장 다 잘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한도 지금 당석이나 시장들 책임져야죠. 네. 문제 핵심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그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유튜브에 말씀하신 대로 사스 때하고는 세상이 다릅니다. 유튜브에 그 우한 청년이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조회수가 보니까 어지간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는데 네. 1탄, 2탄, 3탄. 1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좀 감동적이다 할까. 야 이걸 갖다가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만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지금 조금은 가려서 봐야 할 게 페이크 뉴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따금씩 그 퍽퍽 쓰러지는 장면은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멀쩡하던 사람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퍽 쓰러지는 장면들은. 그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는 측이 더 많은 것 같고 아, 그래요? 자꾸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은 지금 홍콩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렇게 유통해 간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 지금 부분에서 알 수가 없기 알 때문에 수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뭐 어떤 게 지금 맞냐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부 이불로 그랬다 무슨 뭐 생체 실험 같은 걸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건 완전히 가짜지만 우리가 봤던 동영상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참 여러 번 받고 했지만 가슴이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있다라는 것들 예. 그런 분위기든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만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중국 인민들은 훨씬 우리보다 그 공포감이 더 크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뭐 어쨌거나 중국은 그러면 중국 지도부 공산당 지도부의 뭐 베이징의 어떤 대응이 사스 때보다 기민했다, 뭐
철저하다. 별로 뭐 공감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쪽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서 학점을 주신다면. 학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중국 네. 정부 대처 방안 잠시 좀 말씀드리면 아, 일단 무한에 대한 대처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좀 뭉갰죠. 그렇죠.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제 지금 하는데 일단 지금 뭐 임시병원 뭐 열흘 만에 툭툭 예, 만들어내잖아요. 예. 만들어내고 지금 하는데 이미 이게 참 안 되려고 하니 춘줄 때 딱 겹치는 바람에 이게 그러니까. 참 예, 사람이 참 안 되려고, 안 되려고 하니 어쨌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총6천을 벌치고 있다. 우리나라 부분 점수를 준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점수까지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속도전에서 좀 빨랐으면 속도전에서 우리나라가 네,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입국 거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무한에서 출발해서 지금 들어온 사람 입국 거부 부분적인 것들이죠. 이거는 미리 했어야 돼. 지금 했으면 안 되지.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 전문가분은 일단 놔두고 이거는 하기엔 조금 그 무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한중 간의 관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다음에 지금 WHO도 얘기를 했고 뭐 지금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일본은 그전에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중국 자체가 우한에서 나가는 것들에서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빨리 얘기를 안 하냐는 거지. 이미 그건 중국인들도 다 이해를 하는 건데. 글쎄. 그럼 그거라도 빨리 쳤으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지금 뭐 지금 여야를 넘어서 이런 불만을 종식시킬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미리 안 했냐는 거지. 어차피 할 거면 어차피 지금 할 전체 겉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조금만 나왔다. 두 번째 부분도 지금 속도전 부분에서 고물조도 좀 더 우리가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돼. 일본이 항상 먼저 치고 나가지. 일본도 민간에서 뭐 100만 개 뭐 좀 국내도 좀 뭐 저희 연구소를 포함해서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앞으로의 한중관계를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고문자 빨리 보냈거든요. 예. 민간에서 뭐 한 예. 100만 개 보내고 우리가 뒤늦게 했고 지금 뭐 500만 달러 상당의 뭐 긴급 지원을 한다. 뭐 그래서 뭐 감사단 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SNS상에도. 네. 네. 조금 이것도 좀 속도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같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컨트롤 타워에서 국내도 있지만 어떻게 지원하는 것도 같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속도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좀 하는 거 봤을 때 집 부분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예,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 또 우리가 국제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WHO를 네. 쳐다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약간 좀 뭐라 중국 눈치 보는 것던데 어떤가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WHO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눈치라는 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눈치. 그러니까 제일 많은 지분, 뭐 지분 우리가 WHO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참 그 화면에서 시진핑 주석 만 사무총장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봤다시피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앞으로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국제적인 공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숨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그게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공산당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공산당이 우리가 경직된 사회라고 보지만 거기도 엄청난 스마트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다 알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 생기면서 무한 사태 터지면서 좀 더 이제 바뀔 거죠. 야 이제 좀 더 저는 그 똑똑한 사람들 갖다 제대로 못 살리는 그렇지. 체제 아닙니까? 네. 그것을 좀 더 좀 플렉시블하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공유하는 좀 오픈이 좀 필요해지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가 어쨌거나 뭐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서 무슨 말을 할 때 참 조심스러워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 성격상 경제적 영향을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들 중국에서 영업 좀 위축한다 내지는 뭐 중단한다 이런 뉴스들이 들리던데 어떤 네. 상황인가요? 아 심각하죠. 심각하고 앞으로가 더 심각하죠. 앞으로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아닌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요.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실히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GBC, 글로벌 밸류 체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통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일단은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지금 애플 아이폰 이야기인데 아이폰 우한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네.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출근 안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스마트폰 제조의 한 70% 전체 볼륨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니까 으흠. 지금 다 스톱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대 지금 뭐 지금 감소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3천만 대.
뭐 만들지는 못하니까 또 중국도 중국인도 안 사고라니까.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 보니까 뭐 보쉬가 스톱하는 바람에 벤츠도 현대차도 그래서 부품이 없어요. 제가 이거 네.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중국의 중소기업들 부품을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한국 지금 한국이 공급을 못 받으니까 수출에도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중국에서 안 받으니까 그게 자동차 네.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중국이 만들질 않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부품을 소싱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수가 안 되는 거죠. 물류가 안 들어가니까 안 돌아가니까 이 가도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생산 중단되어 있는 조업도 안 되지 물류도 안 되지. 세 번째가 이제 아예 중국과 한국과 관계 없는 제3국의 공장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대표적인 게 엘머사의 오디오 같은 거. 오디오가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완제품을 만드는데 그 완제품이 한 두세 개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아하. 안 오는데. 안 오면 꼭 만들 수 없지. 그러네. 다른 나라 공장이야, 제 한국과 중국도 아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다른 데서 만드는데 거기서 소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금 뭐 큰 영향을 없다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길어진다라면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가 없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교수님 시장은 열렸어요. 어제로. 근데 상하이 같은 경우에 춘절을 언제까지? 9일까지? 다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지역마다 9일까지, 좀 다르긴 9일까지. 한데 예, 예. 뭐 더 연장될 일 그거는 가능성 있죠. 가능성 계속 있어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곳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공산된 부분들이 조금만 이제 느꼈잖아. 조금만 낌새가 있으면 야다 이래 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조절을 보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잠시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하이 같은 경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지금 정책을 내놓은 게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죠. 부양책을 하나 내놨는데 어떤 부양책을 내놨냐면 상하이에서 일단 공장들 문 닫게 했는데 기업들한테 출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야간 근무 출근하는 사람들 돈을 더블로 주고 예.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예. 월급을 줘라. 유급으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중소기업 죽으란 소리죠. 죽으란 얘기네. 예. 이게 무슨 부양책이냐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또 이렇게 핫하게 지금 중국 SNS상에서 지금 막 갑론을박을 벌리고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물적이고 네. 어제 이제 시장 관련해가지고 일단 시장. 돈을 좀 많이 풀더라고요. 네. 뭐 MLF나 그렇죠. 무슨 뭐 등등 해서 또 금리도 좀 낮출 듯이 슬쩍슬쩍 푸는데 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되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일단은 워낙 지금 바로 예상했던 대로 뭐 한 8% 빠지면서 지금 뭐 직격탄을 맞고 있고 뭐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이 증시가 중국만의 문제가 지금 홍콩 증시 아시아 증시를 전체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부분 가능성이 지금도 아직까지 멈추진 않은 상태인데 지금 금리를 푸는데 이게는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고 결국은 중국이 곧 이제 금리나 부양책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지금 그까지도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예, 지금 일단은 사람 살리고 봐야 사람 살려야 된다. 살리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좀 이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 금융 측면에서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아까 지금 실무적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잠시 상하이 또 말씀드렸지만 북경도 그래요. 예, 부분에서 지금 아까 그런 식의 조치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혹은 그 밸류체인산 그 중소기업과 이 부품을 하는 대기업들 자체도 이다 보니까 그 대기업 자체가 물건을 못 맡으면 다 주가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고 네. 저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그 수조 같은 데는 어떤 부양책이냐면 아예 세수 감면해주고 직원들 뭐 그 임대료 같은 거 아파트 예. 임대료 해주고 이런 게 부양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나오고 예.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문 거시적인 매크로한 부분들은 시장에 반짝 효과는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채권담보 뭐 지금 금융기관 대출 문제라든지 금리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제, 약발 오래가는 못 가고. 어제 예를 들어 채권 담보로 한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205조. 205조.
이게 결국 영래포 방식이라 가지고 결국은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지금 땜빵 하는 식이죠. 그냥 푸는 돈은 네. 아니고 언젠가는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힌트는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렇죠. 한번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는 뭐 이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총리도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네, 네. 사스 때도 우리가 한 0.1% 정도 퍼센트포인트 낮았고 그 다음에 우리 메르스 때도 한 0.3%포인트 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같이 가는 구조에서 한 중간에 경제 구조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일단 금융시장 불안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할 수가 없는 것은 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실물이 말고 그러니까 금융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계속 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일단 계속 오랫동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우리 지금 유통 소비, 이 요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것들이죠. 우리 관련된 우리 뭐 호텔, 뭐 화장품, 뭐 이런 기타 소매 유통 분야도 뭐 계속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소비도 좀 안 되잖아요. 사람들 모임도 다 취소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속 국내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수출인데 아까 수출 제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수출도 말씀드렸는데 수출이 지금 이렇게 중국과 연동되어 있는 이 밸류체인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에 있는 공장도 중국에 소싱도 하고 이게 단순히 한중간의 관계를 넘어서 지금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수출에 영향을 받은 이 효과가 좀 그거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1사분기 부분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일단은 중국 경제가 1사분기에서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6% 성장 올해가 힘들다고 지금 보여지고 그럼 5.6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자동으로 우리도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부에서 지금 우리 중국 수출하는 기업들 보조한다고 하지만 좀 그거보다는 지금 빨리 지금 해결하는 국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교수님 이 시점에 드리고 싶은 조언 제가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도 그 다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네.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힘들지만 지금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라고 기회다? 기회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결국은 이 어려울 때 돕는 게 아주 진짜 친구거든요. 제가 요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금 그 우리나라 15개 기업 중에서 이 초코파이 만드는 오 무슨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 이번에 발빠르게 또 한 53만 위안 물품으로 기증했어요. 아 역시 중국에 잘 되는 기업들은 좀 뭐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한테는 지금 중국 안부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이야기는 맨날 중국 사람한테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작은 나라에 돈 벌게 하려면 좀 친구로서 그렇게 좀 접근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비즈니스 연결되어 있는 분들한테 유체수로 말씀 한번 혹은 전화라든지 계속 이것을 지금 계속 연결시켜가는 그러니까 계속 관심과 있는 노력들이 어차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준비하셔야죠. 다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슬플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기업들하고 얼마나 많은 걸 아시잖아요. 저는 맨날 기업을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 관련된 기업분들한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가야 된다면 이것을 잘 좀 지혜롭게 좀 이용한다는 게 표현이 그렇지만 잘 좀 접근하시는 노력이 좀 합쳐진다면 앞으로의 또 중국 비즈니스 또 좋은 기회로서 다가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또 관시네요. 아, 그렇죠. 그게 관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연구소 하니까 전부 다 우리 박 소장, 박 교수 제가 중국하면 이제 스타일 아니 그게 관시입니다. 예, 어려울 때 도와야 진정한 친구다. 우리 저 동료나 후배들 이렇게 브로커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브로커는 을 아닙니까? 이제 자기한테 주는 갑이 예를 들어 상을 당했어요. 어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냥 무슨 뭐 큰 병원보다 저 진짜 차로 갈 것 같으면 한 대여섯 시간 가야 되는 이런 거기에 문상을 가야 되는 경우면은 이 친구가
몸은 피곤한데도 갔다 오면서 기꺼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저 갑은 이제 나에게 뭔가 그게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빚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쌌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그때 가셔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뭐 가셔가지고 현대장치도 보고 했는데 그때 한중앙이 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라도 지금 연락을 더 자주 하시라.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할 거 지금 더 자주 하면 사람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국면 가운데서도 또 그래요.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죠. 이 또한 지나가는. 이 또한 지나가는 만큼 지나간 이유를 또 대비하는 그러한 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안 망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1, 2부 또 이렇게 약간 톤은 다른 부분이 있었으나 또 이렇게 잘 취합하시면은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